안녕하세요.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기 무역회사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32살 직장인입니다. 저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내일채용공제 프로그램을 통해 1,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. 이 종잣돈을 시작으로 적금과 투자를 통해 조금씩 자산을 불려나갔고 지난 12월에 오랫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. 저에게 내일채용공제는 가장 힘들었던 사회초년생 시기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기회였습니다. 대학 졸업 이후 당장의 생계가 급했던 저는 대기업 취업의 문 앞에서 오래 서성일 수 없었습니다. 일단 되는 대로 들어간 중소기업은 흔히 직원 수 10명이 남짓한 조소라고 불리는 기업이었습니다. 분명 총무 직무를 입사했지만 인사, 회계, 기획, 홍보, 영업까지 모든 일을 다 해내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. 겨우 200만원 남짓한 월급에 야근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하루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. 내일채용공제는 그런 제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. 퇴사를 앞두고 후임자의 신청을 도왔습니다. 작년에는 제조업에 다니는 동네 친구에게도 소개해줬습니다. 그런데 작년에 신청한 친구는 저보다 지원금이 줄었더군요. 심지어 올해부터는 아예 제도가 없어진다니 정치권에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 같습니다. 출산율 그렇게 문제라고 하더니 있는 지원 정책도 없애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? 정치권에서 꼭 내일채용공제의 성과를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채용공제는 폐지가 아니라 꼭 확대되어야 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